김한기는 한국이 낳은 20세기 최고의 미술가 중에 한 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작가라고 해도 오히려 손색이 없을 정도인데요. 작가는 작품으로 말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 김한기는 작품 전체에 그의 삶 전체가 녹아있고 온전히 자신의 모든 정서와 내면 세계를 작품 속에 투영시킨 그런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한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작가의 어떤 그 성장 배경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김한기는 1913년도 전라남도 기자도라는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15세가 되던 해에 서울에서 잠깐 공부를 하다가 집안에 알리지 않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니기시키로라는 중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그 당시 교과과정은 지금과는 학제가 틀리기 때문에 지금의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합친 6년 과정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를 일본에서 보낸 셈이 됩니다. 거기서 김한기는 어떤 새로운 문물을 마음껏 배우고 또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어떤 수용의 자세를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죠. 일본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졸업한 후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다가 20세가 될 때 동경에 있는 일본 대학 미술학부에 입학하게 됩니다. 이런 전체적인 배경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가 어떤 사람과 교류하고 그런 교류를 통해서 어떤 작업 방향이 나왔는가에 대한 조형적인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도고 세이지, 무라이 마사나리, 오노시토, 도시노부 등 일본 작가들과 교류를 했는데 이 작가들은 유럽의 실험적인 그런 모더니즘의 작품 경향을 배우고 온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김한기는 새로운 모던한 조형의식을 갖게 되고 아카데믹하고 사실적인 묘사를 하는 그런 경향이 아닌 화면에 새로운 조형인 것을 끌어들이는 계기가 됩니다. 김한기의 작품이 수십 년이 지나도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감각을 보여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당시로는 굉장히 전위적인 이런 기법을 배우면서 고향과 조국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항상 고향에 대한 그리움, 우리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한 작가입니다. 조국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조형 요소들은 김한기가 작품을 시작하고 작고 할 때까지 나타나는 중요한 어떤 뼈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정서를 반영한 작품 세계는 김한기에게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후 니혼대학교를 졸업하고 1937년에 귀국을 해서 1940년도까지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 40년대 작품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걸로 봐서 그다지 활동이 활발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대적인 암울함 속에서 견뎠기 때문에 작품이 그다지 많지 않으나 그 와중에서도 한국 최초의 미술 동인인 신사시파 그룹을 만들어서 유영국, 이규상 등과 함께 새로운 추상 미술을 한국에 정착시키고자 노력을 하게 됩니다. 김한기는 이렇게 교육가로서 또 사회운동적인 면에서 미술 측면에서 새로운 기법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런 추상미술 경향을 주도를 하면서 김한기의 작품이 전격적으로 변화하는 시점이 오게 되는데 1950년대에 김한기 작품 세계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시기인데요. 30년대 일본에서 공부할 때는 대상을 단순화시키고 기하학적인 형태로 변형시키는 데만 초점을 두었다가 50년대에는 한국적인 요소의 전통적인 소재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산, 달, 학, 또 매화, 특히 조선시대 백자 같은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이런 것을 작품 소재에 끌어들이게 됩니다. 또 자연 속에 있는 달과 우리 십장생도에 있는 요소들이 자연 속에 녹아있고 그런 어떤 자연 속에 녹아있는 것들이 우리 한국 미의 전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작가가 형식 면에서는 서구적인 어떤 그 실험적인 것을 수용하면서도 내면적인 것은 한국의 어떤 전통적인 것과 연결시키는 가장 중요한 뼈대가 되는 거고 우리의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는 그런 것이 일찌감치 실천된 그런 김한기의 작품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7년도부터 61년도까지 파리에 유학을 한 4년간 가게 되는데 그 시기에도 더욱 심화되어서 나타납니다. 이 시기에 이제 김한기는 그리고자 하는 대상을 매우 단순화합니다. 그 이전에 기하학적으로 변형시키는 것과는 또 다른 측면인데요. 곡선이나
직선이나 구애받지 않고 형태를 단순화시키고 최소한의 어떤 기본적인 요소만 남겨두고 모양을 변형시켜서 화면 구성 방법을 통해서 작품을 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기하학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푸른 색조의 마티에르가 두껍게 나타나는 특징을 갖게 되는데 이 시기에 나타나는 김한기 작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 두 개는 1961년도의 작품으로 거칠은 마티에르와 화면을 단순화시킨 푸른 색조를 이루는 작품 중에 1950년대의 특징에서 보여지는 최고의 어떤 클라이막스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한기가 1974년도에 작고한 이후 1975년도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회고전을 갖게 되는데 그 회고전 이후에 김향한 여사가 우리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한 작품입니다. 이 시기에 중요한 푸른 색조의 산과 달을 그린 작품을 다수 이제 기증을 해주셨는데 이 달 두 개가 그 중에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이제 보시다시피 푸른 색조로 되어 있고 파리 시기의 특징으로 드러나는 두터운 마티에르가 나타나고 달 두 개라 그래서 달 항아리를 연상시키기도 하고 실제로 달을 연상시키기도 하는 그런 작품인데 푸른색도는 그 기자도에서 보아온 바다색 여러 사람들이 뭐 푸른색에 대한 해석은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파란색은 이 작가의 고향의 색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화면 전체에는 커다란 달 두 개가 떠 있고 그 달 두 개 속에는 김한기가 좋아하는 산의 모습을 선으로 그려넣어서 자신만의 독특한 기법으로 배치를 시킨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수평선이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김한기의 성장 장소인 그 기자도는 섬이고 그 섬에서 항상 봤던 것은 수평선입니다. 수평선이 그려져 있고 수평선 바로 위에는 두 개의 점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뉴욕시기에 나타나는 후기 점화를 예상시키기도 하는 점 두 개가 적혀 있습니다. 멀리 보이는 아련한 섬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 같기도 한 점 두 개가 여러 가지로 상상을 불러일으키기에 이제 충분한 추상적인 요소와 전체 어떤 자연적인 요소가 잘 결합된 훌륭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한기는 1944년부터 1950년까지 한 7년 동안 우리의 전통적인 소재에 관심이 많아서 백자 항아리, 특히 달 항아리를 매일 하나씩 사들고 집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7년 동안 모은 게 얼마나 많은지 피난 갈 때는 그걸 우물 속에 넣어놓고 갔는데 갔다 오니까 다 깨져서 너무 아쉬웠다는 일화도 전해지기도 합니다. 김한기는 전통미에 관심을 갖고 또 우리 한국의 멋을 아는 멋쟁이 화가였는데요. 달 항아리에서 이 김한기는 전통적인 그런 요소를 느끼고 그런 내면 세계에 깊이 감화를 받게 되는데 그런 달 항아리를 왜 좋아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고향에 대한 그런 그리운 요소들과 이런 것을 연결시켰고 그냥 단순한 달 항아리가 아니라 자연 속의 달과 동화시켰고 그것은 한국의 전통의 미가 자연 속에 녹아있다는 것을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서가 자연 속에서 근원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끊임없이 어떤 그 우리의 전통 소재를 달 같은 자연적인 소재에서 찾아내는 그런 한국의 정세를 작품 속에 나타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달 두 개는 김한기의 어떤 내면 세계를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